부모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주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남남이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어느 띠는 갔다 하면 많이 갔다 남남이 되고 어느 띠는 갔다 그냥 뭐 이혼하는 사람 없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성격상도 그렇고 시국이 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황만씨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오늘은 이제 65년생 59세가 되신 뱀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초년, 중년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. 아이고 을사생 분들을 보면은 지금 막 여, 굴곡도 많고 그래요. 근데 좀 뭐라고 얘기할까. 이제 여, 1월 생일이나 11월, 12월생 분들이 이렇게 여 살면서 좀 편탄하지가 않더라고, 보편적으로.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힘든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여 홀로 여 있는 분들, 자식복 없고 지금 혼자서 책임을 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모든 것을 그냥 자기가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적이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60살 되고 나면은 이 을사생 분들도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. 뭐 언제까지 내가 고생을 해야지. 근데 이게 아니야. 그다서 다 고생을 면하는 건 아니지. 자기 팔자리도 하기 때문에 뭐 환경이나 모든 팔자로도 또 가고 이러는데 보편적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여 중년의 운이 뭐 여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요때가 이제 넘나들 요때가 이제 그래도 이 운기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여 부모덕 이제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여 뭐 여 한쪽 부모가 나한테 또 잘해서 또 이렇게 넘겨줘서 또 받는 분들도 있어.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주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남남이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어느 띠는 갔다 하면 많이 갔다 남남이 되고 어느 띠는 갔다 그냥 뭐 이혼하는 사람 없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성격상도 그렇고 시국이 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.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해서 주장으로 사는 시국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옛날 이제 분들 모양 그래도 가정 갔다가 조강지처 안 버리고 뭔 저기 애들 안 버리고 이렇게 살아지대 있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또 열심히 살아요. 그리고 가족을 첫째는 섬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들을 갖다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의사생 분들이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지. 보호하는 막 이제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는 이런 보호막이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는 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여 자존심이 강하고 첫째는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여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막 간지래 막 눈이 뒤집혀 그 정도로 이제 여 성격이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핍증 환자들 막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아. 의사생분들이 내가 있던 자리 고대리 세고 누가 만졌다면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. 손님 와서 놀러 오라 그러고 앉은 자리가 조금 옆으로 가면 그것도 닦고 옆에 앉고 이리 불편하잖아. 이제 그런 저기가 많거든. 그런 결핍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먼지 속에서도 뭐 여 어두 흙 속에서도 막 같이 어울려서 둥글게 둥글게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을 좀 한 가닥 내려놓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. 그럼 내 스스로가 내가 힘들지를 않거든요. 그런 배려심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아홉수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. 근데 의사생분들이 삼재가 지나가면서 이제 힘든 고비는 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올해 개미연서부터는 내 해가 되지 않을까. 올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둥지를 틀고 있다가 둥지를 풀어서 길게 나가는 형국이 된다. 이거는 뭐 안개가 걷히고 맑은 햇빛이 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음지가 양지가 된다. 그는 내 운의 기운이 음양이 이제 따지고 보면 음은 사라지고 양으로 들어와서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사업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네. 항상 뭐 아홉 수가 같다 이어 조심하고 이러지만은 마흔 아홉이 최고 같다 안 좋지 쉬운 아홉 수는 안 좋은 거는 아니야. 아, 그래요? 어. 그러니까는 고 이제 아홉 수도 이제 아홉 수 나름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가 뭐 여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해가 아닐까.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여 뭐 땅을 갖다 사든 뭐를 사든 문서를 잡든 네. 어 요런 이제 잡는 뭐 여 운이 있는 거고 뭐 이제 새로 갖다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숫자 얘기하지만 계획자 갖고 다 해도 나쁘지는 않아. 어 나쁘지는 않아.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내가 발휘해 가면서 올해 아홉수 넘어가서 내년에 60세 운을 받아치면서 요게 이제 요 말년의 운으로 다 들어가거든. 60 지나면은 어 요 운이 탄탄대로로 내가 나이 먹어서도 운이 좋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. 이거 왜 아홉수는 뭐 이거 내가 아홉수인데 이렇게 사고가 자꾸 나요. 아홉수 막으면 되는 거지 뭐. 그렇죠? 맞습니다.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. 근데 요 단 이제 요 아홉 수 있는 사람들 필히 이제 요거는 알아둘 거는 네. 이제 집안에 뭐 상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염하고 화가 나고 화장하는 거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아 그런 거는. 그리고 만일에 뭐 이장을 한다 어쩐다면 아홉 수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안 보는 게 좋아요.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산을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삼재 들으신 분 아홉 수 계신 분들은 보지 말고 다른 데로 갔다가 다 안 되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고 이제 아홉 수라는 것이 어 뭐 그 고미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어 그렇게 크게 뭐 아홉 수에서 큰 변동은 없어요. 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내가 수월하게 넘어가면서 누구한테 아우스 땜도 잘 하고 내 운기를 받아서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한 해가 되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올해 개묘년에 큰 운기들 잘 받으셔가지고 어 하시는 일에 대박들 나세요. 그리고 힘들 내시고 정학만신이 기원합니다.